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태양광 쪽이죠. 예,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분위기가 좋게 반등이 나왔고, 오늘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솔루션은 그래도 3.5% 정도의 양봉을 좀 보여주면서 5만원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뭐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솔루션 뭐 태양광에 주력을 한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물적 분할이라든지 뭐 인적 분할 뭐 이런 얘기는 이전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또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요 태양광 그 다음에 수소 이런 쪽에다가 좀 집중하는 하나솔루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좀 나온 게 있어요. 전분기 대비 3.9% 정도 상승을 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상승을 할 거다 라고 하는 전망치가 나와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연구원님께서 그 태양광 부분 영업이익이 미국 내 판매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물량 증가, 그 다음에 뭐 환율 효과 이런 부분까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번 분할은 하나솔루션 주력 사업인 태양광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기 때문에 본격적인 태양광 회사로 DNA 탈바꿈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계기가 될 거다 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물적 분할이라든지 인적 분할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단어가 그동안의 시장에서 단어가 끼치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단기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는 충분히 우리가 좀 잡아볼 수 있는 자리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잡았죠. 그리고 반등이 나왔고 5만원 라인 구간에서 저항받고 다시 밀린다라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순차적으로 잡아가면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5만원 돌파를 했죠. 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왔고 여기서 저항받고 밀리는 모습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매수가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액션이 나와주길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상은 어떻습니까?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밀리고 저항받고 돌파를 하고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 5만원 이 검은색 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오늘 지수가 흐름이 좋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양봉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나름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인들이 대량으로 좀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어요. 최근에 그 하나솔루션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은요. 개인들이 매도 물량이 많고 외인들이 매수 물량이 많아요. 이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개인들이 매수 물량이 많고 외인들이 매도 물량이 많다라고 하면 주가는 반대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양매수가 들어왔죠. 사모펀드 기타 법인도 뭐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투신과 그 다음에 연기금에서도 물량이 들어와 줬다라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5만원을 다시 한번 재돌파했다라는 것 역시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5만 5천원 정도 이 구간에서는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매수해갖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여기서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뭐 강하게 돌파를 하던지 저항받고 밀리던지 뭐 이런 두 가지 액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뭐 매수를 좀 진행을 해도 되지 않나, 접근을 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뭐 끝까지 각과 뭐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까지 좀 노려볼 거야 그런 것보다는 이 언저리 구간에서는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쉬어도 또 눌리는 구간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기회를 잡아서 또 매수하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사료라든지 뭐 이런 쪽 부분들 또는 뭐 팝류 뭐 샘표 이런 쪽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태양 쪽이 전반적으로 다 강했냐 그거는 아닙니다. 태양 쪽으로 해서 좀 양봉의 모습을 보여줬던 건 하나솔루션 정도가 있고요. 하나솔루션은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었고 일단 실적 3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좀 나아주는 그런 좀 호재성 이슈도 있었죠. 예, 그러면서 5만원을 돌파했고 다시 21선도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아슬아슬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좀 완벽하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정도의 조정 구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지지하지 못하고 밀린다 손 치더라도 도망갈 자리는 아니죠.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 접근을 다시 해봐도 되지 않는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카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쉬워요.
이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 허브경제TV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놓으시고요. 무료 체험을 신청해 놓으시면은 다음 주에 저희랑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신청해 놓자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건데요. 1년에 150만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요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시장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하나솔루션은 뭐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일단은 물적 분할, 인적 분할도 있고 실적도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평이 나오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볼만 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